샬롬, 안녕하세요. 밴쿠버 하이 지니입니다. 오늘은 치과 영어 8번째 시간으로 전신 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과 치료 중에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환자들의 병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신환일 경우에는 치과 영어 1번을 참고해 주시고요. 재환일 경우에는 인사하시고, 자, 인사 관련 영어도 마찬가지로 치과 영어 1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를 마치신 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Could you fill out the medical history form?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Could you fill out the medical history form? 자, 그 전신질환, 과거 병력을 묻는 그 질문지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지를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표현은 재환일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Please update us on any information we need to be aware, especially your medical condition since your last visit.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Please update us on any information we need to be aware, especially your medical condition since your last visit.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 마지막으로 내원하신 이후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전신질환에 대해서 변경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환자분이 몇 달 전 혹은 한 달 전에 내원했었다 할지라도 내원할 때마다 전신질환을 체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전적으로 치과 의사 책임이다 라고 맡기시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접수할 때나 상담하실 때나 그 환자의 상태를 알게 된다면 반드시 치과 의사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왜 이 전신질환이 발치나 다른 수술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겠죠. 자, 외국인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치과 치료와 관련된 전신질환 병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하이퍼텐션.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혈압입니다. 하이퍼텐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더 자주 쓰는 표현은 high blood pressure. 자,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지 질문하실 때는 Do you have high blood pressure? Do you have high blood pressure?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환자 본인이 자기의 혈압 상태를 잘 알고 있고 매일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잘 컨트롤이 잘 되는 경우고요. 문제는 환자분 본인이 자신의 고혈압을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왜 이게 위험하냐 하면 치과에서 사용하는 국소마취제에 혈관수축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혈관수축제가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치과에 이제 혈압계가 있다면 수술 전이나 임플란트 수술 전이나 발치 전에 이 혈압을 측정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겠죠. 보통 정상 수치를 120에 80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혈압을 측정하기 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세요. I'd like to take your blood pressure. I'd like to take your blood pressure. 자, 그러면 간혹 어떤 환자분들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어요. I've never done before in a dental office. 치과에서 한 번도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치과에서 이런 것도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웃어넘기지 마시고, 치과에서도 왜 전신질환 체크가 중요하고 왜 혈압을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게 중요한지 환자분 교육도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 한번 사용해 보세요. This is a new service to our dental office because we are very aware of how many people have undetected high blood pressure, which is a serious problem.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저희 치과에서는 이렇게 혈압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알려주시면 이제 환자분들이 수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측정하고 난 다음에 또 환자분들이 자신의 혈압이 높은지 또 물어볼 수 있어요. Is it high? 이렇게 물어보시면 만약에 이제 혈압이 정상이라면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It seems fine to me. 또는 It is normal. 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diabetes. 당뇨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당뇨가 있는지 물어보실 때는 Do you have a diabetes? 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치유가 느립니다. 이제 발치나 수술 후에 이 창상의 치유가 더디면 아무래도 감염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당뇨가 무서운 이유가 심장이나 신장이나 실명의 위험까지 그 합병증 때문에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슐린을 맞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저혈당 쇼크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치과 내에 주스라든가 사탕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blood thinner, 항응고제를 말하는 건데요. 쉽게 풀이하면 이제 혈액이 굳지 않게 하는 약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에게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십니까? 라고 물으실 때는 Are you on any blood thinners? Are you on any blood thinners? 또는 Are you taking a blood thinner? Are you taking a blood thinner? 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blood thinner의 대표적인 약으로는 아스피린, 쿠마딘, 왈파린 등이 있습니다.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 후에 출혈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약을 먹고 있는 경우에는 혈액이 굳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전신 질환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수술 전후로 며칠 동안 이 약을 중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분 담당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osteoporosis,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뼈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골다공증 대표적인 약물인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물을 장기간 복용을 하시게 되면 뼈 흡수가 억제되면서 뼈 형성까지 방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골괴사가 잘 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 치료에 주의가 필요한 전신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어떤 환자분들이 어떤 특정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지 알러지가 있는지도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물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물어보실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Is there any side effect on your medication? 다시 한번 해볼게요. Is there any side effect on your medication?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어떤 특정 약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예를 들면 아목시실린이라는 항생제에는 페니실린이 들어있는데요. 이 페니실린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목시실린을 처방하시기 전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페니실린 부작용이 없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럴 때는 Are you allergic to penicillin? Are you allergic to penicillin? 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신다면 아목시실린을 대체해서 다른 항생제 처방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바이!